여기는 바로 서귀포시에 있는 예래생태공원이라는 곳인데요. 원래 제주도의 벚꽃 명소로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뭐 아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목소리를 너무 크게 까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? 주차도 생각보다 근처에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. 여기가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근처가 되게 한적하거든요. 그래서 조용하게 꽃비를 맞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예래생태 공원은 좋은 점이 중문이랑 가까워요. 그래서 그쪽에서 지내거나 그쪽에 숙소를 잡으시는 분들은 벚꽃 보러 예래생태공원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 영화 같네요. 서울에서 이렇게 맨날 매연 맞고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이렇게 산새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니까 꿈꾸는 것 같아요. 저 잠 깬 거 맞죠? 이 밑에는 개울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고 지금 꽃비도 내리고 있고 이 밑에 내려가면 유채꽃도 이렇게 잔잔하게 펴있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과연 여기는 우리 칸초랑 오기 괜찮을지 한번 제가 한번 싹 한 바퀴 돌아볼게요. 저 살짝 내려가 볼까? 우와. 뭐야 여기? 근데 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못 올 것 같아요. 벌이 저희를 공격하진 않지만 사방이 벌입니다. 지금 여기 벚꽃 떠다니는 거 보여? 너무 좋은데?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. 와, 진짜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진짜 와 진짜 낭만적이야. 그래, 삶은 이렇게 낭만적으로 살아야지. 이런 데서 이제 남자친구랑 딱 손잡고 딱 걸으면서 자기야 이 벚꽃 잡으면 우리 사랑은 평생 함께하는 거야. 애벌이지 뭐. 희망 좀 주세요. 와 진짜 벚꽃 많이 떨어졌다. 지금 이미 이 정도를 보면 한 서울에 4월 말 정도가 이르지 않을까? 우와, 우와 벚꽃 떨어진 거 봐. 우와 이게 꽃비야지. 꽃비지 진짜. 이게 다 돈이었으면 좋겠다. 그쵸? 10원짜리 한 500원을 해세요. 꽃비 안 맞아도 되니까 돈비만 좀 맞았으면 좋겠다. 와 칸초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지 않아요? 그런 거 있잖아. 좋은 거 보면 뭐 남자친구 생각난다고 그러고 부모님 생각난다고 그러잖아요. 저는 여기를 걸으니까 칸초 생각이 너무 나네요. 미안하다 애미가 못 데리고 와서. 왜 강아지 산책길로 유명한지 알겠다. 강아지 걷기 너무 좋네. 그리고 이게 그래도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게 바닥에 그 개똥이 하나 없어요. 그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굿잡. 보기 좋아요. 이거 보여요? 지금 날리는 거 보여요? 우와! 이거 뭐야? 우와! 너무 이쁘다! 제일 좋은 카메라는 눈에 담는 게 가장 좋은 카메라래요. 눈에 많이 담아가고 있어요. 이상한 소리를 녹화하던데 했는데. 아 그래? 아이씨. 우와! 같이 우와 한 번만 해줘요. 우와. 그래 남자 들려오니까 이렇게 감흥이 없네. 여기서 봄 냄새 좀 맡아야 될 것 같아요. 하... 좋다. 건강해지는 이런 느낌. 하..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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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이루어져라. 그놈의 사랑 타령은. 난 안 지겹더라, 사랑 타령하는 게. 아직 소녀소녀 하다는 거예요, 그쵸? 엄청 크네. 여기가 신성공원보다 더 큰 거죠? 왜 바람 불면 그러는지 알겠다. 그리고 꽃비가 뭔지 알겠다. 와, 아니 다음에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이렇게 좋은 데서 여기 있었다. 저는 평생 맞을 꽃비 여기서 다 맞아본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벚꽃을 내가 본 적이 있나? 이렇게 휘날리는 벚꽃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광경이 지금 경이롭다는 말이 아 이런 데 쓰이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. 4월에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래 생태공원에 한 번은 차 타고 지나가더라도 한 번은 봐보세요. 왜 경이롭다는 말이 나오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럼 다음 장소로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거 유추했죠? 괜찮아요. 또 할 거니까요. 하나, 둘, 셋!